OSEN는 심원경 기자, 배우 이메리가 오는 4월, 미투. 미투 나도 당했다. 폭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. 그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 서지현 검사와 배우 윤지호를 언급했다. 이메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인 출신 정치인 A씨, 대기업 임원 B씨, 모 대학 교수 C씨 등의 실명을 언급했다. 이들은 모두 성추행 가해자였다. 특히 이메리는 C씨를 두고 당신은 죄의식 없는 악마라고 비난했다. 그는 C씨가 부모님 임종까지 모독했다. 상 치르고 온 사람에게 한마디 위로 없이 너 돈 없고 TV도 안 나오면 여기에 잘해야지 라고 웃으며 말했던 C씨의 미소를 잊을 수 없다. 고 폭로했다. 이어 이메리는 지난 26일 정의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4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. 그는 학계 및 방송계 고위 관계자들의 술 시중 강요와 성추행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다. 이날 이메리는 OSEN 과위 전화 통화를 통해 미투 기자회견을 열게 된 계기를 밝혔다. 이메리의 용기는 다름 아닌 미투 운동을 시작한 서지현 검사와 고 장자연 사망 사건의 증인 윤지호에게서 비롯됐다. 이메리는 앞서 미투 운동을 시작한 서지현 검사님과 고 장자연 사망 사건의 얼굴까지 공개하며 증인으로 나선 윤지호 씨를 보고 많은 용기를 얻었다. 며 서지현 검사나 윤지호 씨는 저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지 않았나. 그렇게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다. 그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하고 싶다. 고 전했다. 이메리는 이미 지난해 6월 채널 A 풍문으로 들었다. 를 통해서 2011년 방영된 드라마 신기생변 촬영 중 경험한 부당처우를 폭로한 바 있다. 하지만 그의 고백은 잠깐 이슈가 됐을 뿐. 대중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받지 못했다. 이후 드라마 제작협회에서 이메리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시했지만 는 철저히 입막음을 위한 것이었다. 지칠 법도 한 상황이었다. 하지만 이메리는 굴하지 않고 추가 폭로를 택했다.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서지현 검사. 윤지호의 용기에서 힘을 얻은 덕분이다. 용기가 또 다른 용기를 낳은 셈이다. 현재 이메리는 카타르에 머물고 있다. 그는 정의연대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4월 초 한국으로 귀국한다.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메리의 4월 기자